시인 서정주 선생님께서는 국민시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시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많은 인고가 필요한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봄에서 시작되어 여름을 걸쳐서 가을에까지 쏟아부어진 그 온갖 눈물겨운 노력은 결국은 한 송이 꽃에서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 꽃이 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쏟아부은 노력들은 모두가 무의미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생각을 해보면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을 말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꽃 한 송이를 피워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의 끝자락에 어떤 꽃 한 송이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인생의 맨 끝부분에 피우고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믿음의 족장이신 야곱이십니다. 야곱이 피운 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맨 끝에 보면 그분이 피우신 꽃을 간단하게 말하기를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것이 그분이 생의 맨 끝자락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배한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샤하는 몸을 굽히려서 엎드리는 동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연세가 147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기력이 다 지냈을 것입니다. 야윌대로 야이고 이제는 침상에 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진액을 짜내듯 마지막 기운을 다 쏟아서 일으켜 앉고 일어나 앉고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허리를 굽히려서 하나님 앞에 생의 마지막 경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서 올려드린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무려 147년을 달려와서 맨 끝자락에 피운 한 송이 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과 그 정성에 있어서 야곱이 드린 경배와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오늘 영락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경배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배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애굽에 내려가셔서 바로왕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있질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본인이 살아온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성공인 것처럼 보였으나 또 뒤집어 보면 극심한 좌절을 가져오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가면서까지 형님 에서의 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형님 에서에게 분노를 일으키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는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20년 동안을 외로운 나그네 더부살이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성공인 듯 보였지만 깊은 좌절을 가져온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소문에 듣자 하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그래서 아들들을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보냈는데 이 아들들은 양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들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믿겨지지 않는 소식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는 순간 다시 삶의 의욕과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기다리는 애굽의 가솔들을 다 이끌고 내려올 때가 130세였는데 이제 17년을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살다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할 때 지난 세월을 회상해 보았겠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좀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도 써서 손에 쥔 것도 제법 많은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공인 듯 했으나 뒤집어 보면 그게 다 고통이요 아픔으로 다가왔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얻은 것처럼 보인 순간은 다 고통으로 다가왔구나.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년에 효도를 받으며 살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여기서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 이르게 된 거 내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구나.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왔을 때 그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서 한 이야기가 있죠.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 그 다음 귀절부터가 마음에 너무나 와서 착 감기지 않습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태어나서 임종의 순간 여기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것은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몸을 굽혀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야곱의 마음을 채운 것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 속에는 단순한 감사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들고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요셉에게 하는 부탁이 있죠.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 애굽 땅 고센에 장례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에다가 장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조상들의 묘지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위해 준비했던 막벨라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묻히고 싶다는 마음이 워낙 야곱에게 간절해서 그 다음 49장에 가보면 열두 아들이 다 모였을 때 여기다 장례하지 말고 막벨라 굴에 장례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차례 더 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나도 레아를 거기 장례했으니 나도 거기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이 왜 그렇게 조상들의 묘지인 막벨라 굴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사실 무덤으로 따지면 막벨라 굴은 자그마한 동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장례 문화가 최고로 발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애굽에다가 나를 장례하라 그러면 엄청난 피라밋을 만들어서 화려한 장례를 할 텐데 왜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 묘지 막벨라 굴을 사모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던 야곱에게도 그 베델의 들판에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야곱 본인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 누운 땅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계속해서 하신 것이었어. 그래서 그는 임종이 다가올 때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그 땅에 가지는 못하겠지만 내 죽은 육신이라도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묘지에 묻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야곱이 보이고 있는 집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야곱을 우리가 믿음의 족장이라고 존경하는데 그가 언제 그런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가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족장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의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기에는 어설픈 구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도 붙들질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헌신작처럼 버렸던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집념을 가지지 못한 채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그 들판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같이 있고 너를 지켜주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격해가지고 베던 돌멩이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자리, 내가 누워 자던 이 자리, 내가 그 베개하던 돌을 세운 이 자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다 까먹었어요.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재산 모으고 가족들 생기고 거기 빠져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베델로 왔어야 되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따라 숲곳에 우리간을 짓고 살다가 세겜에는 아예 땅 사서 주저앉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죠.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의 가정이 엉망이 됐어요. 그때까지도 그는 베델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처지에서 혼란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그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게 다시 돌아와 여기서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은 다 어디다 던져버렸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야 각성한 그는 자기 사람들에게 베델로 가자고 말하는데 3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가 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너무 엉뚱한 데로 돌아다녔어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 만난 그 베델로 그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온 그는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던 시점에 이제는 원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 세상 것들이 다 부질없지. 내 욕망으로 얻었던 게 다 무슨 소용 있어. 그저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원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의 족장이라 존경하기에 마땅한 모습을 그때서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센 땅이 아니라 가족묘지에 장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야곱 같으면요. 숲곳에 살고 세겜에 땅 사던 그때 야곱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열두 아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죽기 전에 하는 말인데 절대 이 땅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곳곳에 많이 가봤지만 고센 땅같이 좋은 데는 못 봤어. 여긴 나일강 끼고 있어서 여긴 가뭄 걱정도 없고 그냥 비옥하고 절대 이 땅 버리고 가나안 땅 그런 거 다 잊어. 절대 여기 벗어나면 안 돼. 옛날의 야곱이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숲곳이 좋아 세겜이 좋아 뭐 여기 고센 이런 생각들은 이제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욕망으로는 얻는 것처럼 보여도 잃는 것이며 그것들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다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만 가슴에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죽어서 이 육신이라도 나는 가고 싶다. 그러니 나를 그곳에다 장례해달라. 이게 야곱이 마지막에 남기고 있는 간절한 이야기고 이거는 그의 간절한 평생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나타난 한마디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도 뭐 손에 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올 한 해 동안 괜찮아서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고센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세는 떠나야 될 곳이지 머물 곳이 아님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에 계속 머무르면 나중에 노예가 됩니다. 이 백성들이 고센에 계속 있었더니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죽어서라도 그 땅을 벗어난 야곱은 영적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됐지만 무려 그 땅에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들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내 욕망의 터전이 내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과감하게 전진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리라, 다 포기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내게 주신 가나안을 향해 나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지막은 슬프기만한 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설레는 시작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슬픈 마지막을 아름다운 시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십자가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호흡을 헐떡거리며 생애가 끝나는 슬픈 마지막을 그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주님 안에서 그 슬픈 끝이 변하여서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설레는 시작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마지막은 다 극복이 돼서 축복의 시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까지도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듯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임종의 때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 세상의 삶은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엎드려 경배하는 한 송이 믿음의 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송년주의를 지키며 마음의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락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한 해 마무리 그리고 새해 맞이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